오케이. 7번. 한별이도 공부했어요. 우와, 했네. 자, 알파벳 불러주세요.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. 이 친구는 뭐였더라? 뭐라고? 그렇지, J. 그 다음, A. 그렇지, 오, 발음도 아주 입모양도 정확해서. J, A, M. 다 합쳐서 뭐다? Jam. 오, 얘가 왜 Jam 됐냐면, 얘 J가 내는 소리는 G. 이름이 J니까, 소리는 G. G. 입술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. G. J는 G. J는 G. 답변 맞으면 되겠네. 아니야. 환율이 뭐 잘못한 거 있어? 없잖아. 다음, A가 내는 내가의 소리. 기억 안 나지? 그렇지.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. 오케이. 앞으로 10번 더 가르쳐 줄 거야. 그 안에 맞추면 돼. 자, A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. A, 에, 아, 어. 오케이.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, 중간에 있는 소리들은 대표 소리. 대표 소리가 하나 있는 데도 있고, 둘 있는 데도 있는데, 얘는 두개 있어. 난 마지막 소리는 힘 빠졌어. 그래서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다? A, 에, 아, 어. A는 뭐? A, 에, 아, 어.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요. 첫 번째 대표 소리. 그러면 A가 내는 소리는 뭐? 그렇지. 에. 그 다음에 얘는 M이 내는 소리는 뭐? 무. 합치니까 잼. 그렇지. 이렇게 된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쉬어. 잼이었고요. 오케이. 알파벳 불러줄까요? 이 친구의 이름은 뭐다? 이야, 이. 그래서 L A K E 뭐라고요? L-A-K-E. 그렇지. L A K E야. L A K E가 합쳐서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알아? 이렇게 하나씩 해보자. 자, L이 내는 소리는 을이야. L은 을. L은 을. 그다음에 A가 내는 내가의 소리. 그렇지. A, E, A, O 중에서 여기서는 여기에 끝에 E가 있으면 끝에 E가 소리가 안 나. 소리가 안 나서 심심해서 건너집에 가서 네 이름 뭐냐라고 얘한테 이름 물어봐. 그럼 얘 이름 뭐니까? 그렇지. A니까 A가 무슨 소리 낸다? A 소리 내는 거야. E가 아니고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lay, lay. lay. 여기까지 소리가 중요해. 여기까지 소리가 뭐? lay, lay. 그 다음에 K는 무슨 소리 내니까? 그렇지.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. 합치니까 뭐가 됐다? 그렇지. 이게 lake야. lake, lake, L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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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. 얘는 뭐였더라? jam. Chair. 얘는 뭐였더라? Lake. Lake. 오케이. 그 다음에 알파벳. 이게 누구였더라? 그렇지. J. 그렇지. J, E, T. Very good. 됐습니까? 다 합쳐서 뭔지? 혹시 알아? J, E, T가 합치면? 그럼 하나씩 해볼까? 자, J가 내는 소리는 G. 자,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E, 에, 어. 뭐라고요? E는 뭐? E, 에, 어. E, 에, 어. E, 에, 어. 뭐라고? E, 에, 어.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. 그러면, 에, T는 T. 합치니까 jet, jet.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지? jet. 얘 붙이니까
다 합치니까 jet. jet. okay? 됐습니까? okay. 그 다음에 알파벳. I. K. I. A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A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D예요. D. D를 만났어 오늘. 오케이. 자 오늘 한별이가 바로 얘기 못했던 글자들 쭉 써볼게.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야. 얘는 E. I. D. E. I. D. D. I. E. D. I. E. I, E, D.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름 불러줘. 선생님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야. 오케이. 자, 그래서 K, I, D야. 얘가 뭐라고? K, I, D. 그럼 K, I, D가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. K, 다 합쳐서 무슨 소리 하나? 몰라요. 그럼 다 같이 갈 거야. K가 내는 소리는 K는 K, K니까 K. I는 I가 내는 네, 세 가지 소리 I 좀 넓은 데 쓰자. I E 어 I는 뭐 I E 어 I는 뭐 I E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E. D가 내는 소리는 뭘까요? D는 글자 이름이 D니까 무슨 소리 낼까? D 소리를 내겠지. 오케이. D는 무슨 소리 낸다고? D. 그럼 다 합치면 뭐? Kid. Kid. 뭐라고요? Kid. Kid. 알겠습니까? Kid. 또 한별이 또 슬슬 몸이 비비 꼬이기 시작하고 있어. 자, 하나만 더 하자, 그러면. 알파벳. L-E-M-O-N. 그렇지. L-E-M-O-N. 오케이. 다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도 어렵지. 혹시, 아... 오, 어떻게 알았어? 뭐라고? Lemon. 오케이. 그럼 이게 왜 Lemon 되는지 보자. L이 내는 소리는? 그리고 입 모양은 좋아. L이 내는 소리는? L. L은 뭐라고? O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E는 E, 에, 어. 뭐라고? E는 E, 에, 어.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을까? E, 에, 어 중에 뭐가 됐을까? 이게 다 합쳐서 한별이가. 그렇지. E가 N은 뭐야?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. 레, 레. 그 다음에 M은 무슨 소리 내지? M. O가 내는 소리는 세, 네 가지,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O. 아. 어, 잘 알고 있네. O, O, 아, 어. 여기서 힘 빠졌어. 어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? 뭐. 그 다음에 N이 내는 소리는? N. 합치니까? Lemon. 알겠습니까? Lemon. 오케이. 한별이도 마찬가지.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 접어놓은 건 집에 가져가는 거 알죠?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접어놓은 거 있어. 접어놓은 거 왜 접어놨지? 훈련님 봤구나. 오, 한별이는 좋은 주는 거 하나도 없네. 오, 잘한데. 오케이. 요것만 해서 훈련은 되는데. 아, 거기 피면 안 돼. 피면 안 돼. 접어놓은 거. 됐어요? 좀 치고 내려내고 그런데요. 오케이.